우리가 하나님 위에 쓸데없는 걸 믿다가 오늘 이 꼬라지를 당했습니다. 제가 사람들이 나는 방송에서 통합당 통합당 이랬는데 사람들이 미통당 미통당 이러더라고요. 왜 미통당이라 하지 않은데 어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. 어제 통합당에 84명의 당선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코를 맞대고 주댕이는 안 맞댄 것 같아요. 뭔가 저거 나름대로 뭔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았는데 우파는 앞으로 버리겠다는 겁니다. 태극기도 버리고 거부 유튜브도 버리고 자기들 지지했던 사람 다 버리고 새로운 좌파의 길로 가겠다는 걸 공식 선포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미통당이구나 운을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. 미니까 통 하고 떨어졌어. 당나라당이 됐구나. 요게 미통당입니다. 야,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. 이 천재야. 이 미통당이라 부르는 사람들. 앞으로 혹시 물어보고 미통당이라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꼭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. 이야,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쫄아서 종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영등포 경찰 조사받는데 막 종로든 영등포든 안 간다 이놈아.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분이 있어요. 우리가 바로 앞세워야 될 지도자들은 이런 강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심장이 콩알만한 미통당의 84명을 갖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겠습니까? 근데 심장이 간이 막 이만한 사람이 있어. 이만한 사람. 안에 들어있어 그렇지 밖에 그림이 이만해요. 우리 보통 우리가 이만한데 누구겠습니까? 정보가 다 샜나 이게. 자,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서가시는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.